시에도 3만여 명의 연인원들이 찬양으로 투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촛불은 늘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다시 이곳에서 정리집회를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힘과 체력을 비축해서 다음주에 다다음주에 12월 17일은 수백만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헌법체인조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한번 행진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압살하고 민생은 파탄내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국민들이 골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은 물러가라! 다시 한번 행진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압살하고 민생은 파탄내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국민들이 골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은 물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민들이 골겠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제16차 촛불 집회, 오늘도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분들이 서울시청 앞 그리고 숭례문 일대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지금 화면은 6시에 본 집회 본 행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숭례문 그 행진 루트는요, 행진 통로는 숭례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명동 그리고 종각 그리고 시청을 지나서 다시 본무대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그 명동 숭례 명동 숭례문과 명동 시청 그리고 다시 종각 거쳐서 숭례문 명동 종각 시청 지나서 다시 이쪽 숭례문대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로 지금 행진 경로가 짜여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본 그 본무대 옆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네 약 한 3개 차로 4개 차로를 차지하고요. 그 옆에 도로 인도에도 좀 많은 시민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행사장에 나와서 명동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경찰 병력이 시민들의 행진과 맞춰 그 행진 경로에 맞춰서 지금 차로를 통제를 하고 있고요. 두 개 차로 이쪽 두 개 차로를 빼고 지금 두 개 차를 열고 명동 쪽으로 1차 행진 루트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앞쪽을 이끌고 있는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한 약 3만여 명이 현장에서 지금 3만여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지금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2차 집중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40만 명 정도, 연인원 40만 명이 넘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셨고, 오늘은 각 지역별로 오후 4시부터
각 지역별로 지역 촛불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항, 강북, 경북, 그리고 강북 지역, 서울 강북은 따로 또 했군요. 수유역에서, 그리고 창원, 군산, 제주, 광주, 김제, 부산, 수원, 춘천, 원주, 거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 4시, 5시에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했던 숭례문 앞에 서울시청 앞 7번 출구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사전 집회,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본 집회, 그리고 6시부터 행렬이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지금 아직 그 본 앞쪽 본 행진 앞쪽 부분은 지금 이미 출발해서 명동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뒤쪽에 계속 있었던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명동 쪽으로 가고 계신데, 생각보다 지금 3만 명이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이쪽이 시청, 이쪽 아래쪽이 시청 쪽이거든요. 저 위쪽이 서울 숭례문 쪽, 그래서 숭례문 쪽 옆쪽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신 쪽 왼쪽으로 아마 돌면 명동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빠져서 명동을 거쳐서 을지로죠. 명동을 지나가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행진 대열이 움직이고 있죠. 저 명동 쪽 왼쪽으로 빠지면 을지로가 나오고요. 을지로 쪽에서 안국, 을지로에서 이제 종각을 거쳐서 쪽 위쪽으로 돌면 이제 안국역이 나오거든요. 안국역 거쳐서 광화문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시청, 그리고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행진 경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촛불 16차 촛불 집회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본 집회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그 지난 그 젊은 촛불, 젊은 청년들이 올라와서 했던 그 발언들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5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썼던 그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5년 전에 들었던 피켓. 을 들고 나와서 그 청년이 이렇게 연설을 했죠. 그 이후로 서로 볼 일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여기서 또 다시 보게 됐다. 지금 청년 자원봉사단이었죠. 그리고 5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이뤄낼 것으로 믿겠다라고 했고요. 또 혹시 청년들 중에 혼자 나가기 좀 뻘쭘하면 뻘쭘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또 유튜브로만 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또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나 혼자 촛불이라는 또 그 단톡방을 만들었나 봐요. 오픈 채팅방인데 나 혼자 촛불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또 이런 그 소통의 창구를 또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다음에 12월 17일이 세 번째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꼭 젊은 청년들이 또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청년 또 올라와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위조와 은폐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지 않고 슬프지 않을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자신도 처음엔 집회 나온 게 막상 무서웠지만 나와보니까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사하고 아주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주변 시민들이 너무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뜻깊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서 너무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서 좋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느꼈던 걸 오늘 그 본 집회에서 얘기를 한 것을 들었고요. 지금 화면은 숭례문에서 이제 명동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집회 촛불 시민들의 행진 대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보니까 명동 쪽으로 지금 아까 그 좌회전 해가지고 쭉 행진 대열 이쪽으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은 이제 아직도 그 숭례문 쪽에
현장을 못 빠져나와 있는 시민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3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집회 주최측 3만이라고 했는데 얼추 한 5만 이상은 될 것 같이 보이는 화면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화면상은 그렇고요. 여튼 저 본 행진 외에도 옆에 주변 인도와 이쪽에도 많고요. 지금 아까 이 본 앞쪽이죠? 본진이죠? 본진 대열 이미 과거 옛날 한국은행 그쪽 쭉 돌아 왼쪽 돌아 나오면요.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 있고 아마 화면 왼쪽에 아마 신세계백화점 그쪽이 아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쪽을 쭉 통해서 쭉 을지로 입구 쪽으로 돌고 돌아서 이제 종각 쪽으로 빠지고 안국 이렇게 아마 그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어떻게 보면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그 빙 돌아서 한복판을 시내 한복 서울 시내 한복판을 촛불 시민들이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기 지금 화면 왼쪽 쪽이 신세계백화점 쪽이고요. 오른쪽이 한국은행 본점, 한국은행 있죠. 지금 한국은행 지금 공사 중인데 한국은행을 지나서 지금 을지로 을지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 경찰들이 행진 대열의 그 동선을 잡고 있고 왼쪽 오른쪽은 한 두 개 차선 정도 잡고 행진 대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진대열 뒤쪽으로는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네, 뒤쪽 오른쪽으로는 아마 한국은행이 있고 지금 윤석열 퇴진 피켓과 함께 맨 앞쪽 선두 김민웅 목사가 보이는군요. 네, 송내문을 통해서 명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민분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져서 현장에 직접 많이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저희 실시간으로 지금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생중계로 많은 시민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화면에 또 내용들 올려주시면 제가 또 곧바로 설명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킹님, 대통령은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즉각 파면하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되겠죠.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계속 이상한 국회에 나와서 이상한 거짓말만 하고 있고 참. 준희님, 윤석열 탄핵하라 물러나라 우리 국민 살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올려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 최 KB님 고생들이 많네요. 골프랑 커피는 아니고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 염주연님 그렇죠. 네, 아 참 여기 댓글에 많은 분들이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그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화면 지금 본진은 숭례문을 지나서 이제 을지로 쪽으로 지금 아마 명동 쪽을 지났죠. 명동 쪽을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직진하면 이제 을지로 입구역이 나오죠. 을지로 입구역이 나오고 왼쪽 롯데백화점 나옵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제 아마 또 좌회전을 틀지 않을까. 그래서 종각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멀리 쪽에 아마 그 과거에 그 지금 종각 쪽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저 뒤쪽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게차에서 앞쪽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날씨가 오후부터 또 갑자기 온도가 좀 떨어져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시민분들은 좀 옷차림을 좀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변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그냥 시민분들도 네 지지의 모습 지지하는 어떤 응원 그리고 지지하는 어떤 그 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옆에 주말에 명동 쪽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도 나와 계시죠 저녁에. 그래서 촛불 시민들, 행진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응원과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 입구 쪽을 아마 통과해서 이제 종각 쪽으로 아마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은 아마 저기 롯데백화점이죠? 롯데백화점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을지로 일가 한국은행 그렇죠. 아까 을지로 일가에서 CCTV를 보고 있는 오른쪽 CCTV로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어 한 개 쪽 반쪽에 아마 저기 양방향 8차선 정도 되나요? 네. 한 3개 차선, 2개 차선, 3개 차선을 지금 촛불 시민 행동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 참석한 많은 촛불 시민들이 2개 차로 약 3개 차로 정도 통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박재균님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임수님 사회자님 몇 명이 되어야만 내려옵니까? 말씀 주세요. 아 이거 뭐, 네. 박성진님 반드시 윤선일 한동 이사민 퇴진 구속. 네. 탄핵만이 살 길이다. 네. 탄핵만이 답이다. 올 국민들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네. 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촛불 행진에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 온라인 지금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 여러분들도 이 촛불 이 집회에 네, 참석 간접적으로 남아 참석하고 계신거나 다름 없습니다. 네. 지금 명동을 지나고 있죠. 네, 명동 왼쪽에 아마 롯데백화점 같고 또 오늘 주말이어서 이제 시민분들 나와 있는 거 보습. 여기는 아까 이제 그 본 집회 행사장이었던 숭례문 앞쪽이죠. 아직 침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촛불 행진이 6시 한 10분 정도가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6시 27분 30분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본 행사장에 있던 시민들이 아직도 그 본 행사장을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다는 것이겠죠. 네. 네. 민봉기님 윤석열 퇴진 성공 윤석열 퇴진 나라. 네. 최북선님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네. 지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시민 지금 화면은 지금 앞쪽 본진, 그러니까 행렬의 맨 앞쪽에서 행진을 이끌고 있는 맨 앞쪽 본진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명동을 이제 통과해서 지금 아마 저 옆에 보면 을지로 입구역 같은데요. 을지로 입구 2호선 을지로 입구를 지나서 쭉 직진하면 이제 종각령이 나옵니다. 종각령이 나오고 그 종각령을 지나서 또 더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안국령이 나오고 아마 안국령에서 좌회전해서 틀면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또 좌회전 틀고 그러면 광화문에서 광화문대로를 지나서 시청역 쪽, 그러니까 행사장 쪽으로 아마 돌아오는 그런 행진 경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권호수님 윤석열 탄핵. 네. 자, 자 탄핵만이 정답입니다. 이성애님 네 올려주셨고요. 윤정숙님 지방이라 못 나갔습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들 네 저희 유튜브 저희 오마이TV 시청하시면서 응원 댓글 올리시고 이게 시청하시는 것도 또 간접적인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서도 매주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또 지방에서 참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글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탄핵이 자유다. 네. 오세훈 구속. 네. 추답추답 빨리 끌어내리자. 로또 분석님. 네. 그러시군요. 네. 양인용님,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네. 국민을 갈라치고 힘들게 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소수별님.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자의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죠. 뭐 해외 순방 결과를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뭐 네. 대통령이 집권 여당과 소통하고 뭐 국정 현안을 이렇게 의견 나눈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지도부가 오늘 그 자리에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저도 좀 기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지금 여러 취재를 하면 보면 지금 정권을 쭉 찾아봤지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열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랑 회동을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취임 한 달 두 달 만에 다 야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랑 회동을 갖고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뭐 만나고 안 만나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유를 좋아하시니까 뭐 자유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리가 한쪽에 한 지층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야당을 만나서 순서를 듣는 것도 뭐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에 많은 대통령들이 여야 내지는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연말에 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쪽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네. 그리고 워낙 저번에 예산안 뭐 연설 때나 국회 와서 연설할 때도 국회 협조 협치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글쎄요 대략 지금은 또 국회 뭐 맨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대 야당 그러는데 지금 야당 협조 없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건 이 뻔한 얘긴데 야당 대표 자체를 만나지 않고 있고 그냥 여당끼리 만나서 그냥 그리고 계속 어떤 거대 야당의 발목 잡는 그런 프레임을 딱 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이 검찰 수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흘리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말 그거야말로 또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독립을 가장 검찰 독립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검찰 독립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 때문에 오히려 야당 지도부를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의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의식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연말 내년 초까지 정말 혹독한 겨울이 지금 국민들 앞에 있는데 이런 민생이나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당연히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글쎄요. 또 그렇게 국익 강조한 대통령이 정말 국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국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도대체 어떤 국익을 얘기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국민의 눈치라도 봐가면서 행동하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도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촛불 행진, 촛불 대로는 을지로를 지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종각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저쪽 멀리 보이시는 뭐 SCJ 은행인데 거기 지금 종각이거든요. 종각역이건데 종각역을 지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국역이 나오고 안국역에서 안국역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하면 이제 광화문 쪽이 나오겠죠. 아까 그 숭례문에 있던 그 촛불의 그 본진도 이제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한 행진 시작한 지 한 40분, 한 30분 만에 행진 대열이 이제 완전히 빠져 나왔고요. 본진은 지금 을지로를 지나서 종각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너무 지나가지고 모두들 애국자이십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조선자님, 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네, 초상집 앞에서 축제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네, 지경님,
아, 자경 김자경님이죠? 네, 김자경님 죄송합니다. 김자경님 무조건 탄핵. 네. 자, 네. 이번 촛불을 또 집회 보시면서 또 이런 을지로 아 지금 화면은 왼쪽에 을지로에서 종각 쪽으로 나가는 화면이고 명동 앞에 CCTV 아까 그 본진에 있던 그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 한국은행 아까 이제 명동 쪽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CCTV 잡히고 있고요. 네. 지금 잠시 잠깐 행렬이 잠시 섰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을지로 입구 그렇죠? 네, 을지로 입구에서 이제 종각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잠깐 이제 아마 서서 행진 대열을 아마 다시 한번 정돈 정리하고요. 아마 또 다시 행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촛불을 응원합니다. 유영자님. 네. 탄핵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정인숙님. 네. 용기 있는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잡초님. 무조건 탄핵. 김현웅님. 하루빨리 윤석열 내려와야 한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윤석열 반드시 퇴진하라. 문선자님. 네. 올려주셨습니다. JMC3 무역적자 7개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적자 무역수지가 지금 7개월째 적자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무역분 무역수지 그다음에 경상수지는 뭐 흑자라고 정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 엄청나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뭐합니까? 그 폭이 흑자 폭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친경제 코너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국회예산처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향후 5년에 경상수지 흑자 폭을 뭐 추산을 했는데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몇백억 달러 이상 수백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은 그 수출이거든요. 수출. 그 수출과 수출이 굉장히 무너지는 순간 우리 한국 경제가 거의 위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그런 경제 상황 제가 또 저희 경제 신경제 코너에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그런 말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리 어말미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자경님 무조건 탄핵. 네. 자 지금 촛불 행진 촛불 지금 행진대로 잠깐 지금 그 을지로 입구 쪽에서 행진을 조율하기 위해 잠깐 지금 멈춰 섰 걸로 보이고요. 멈춰서 지금 윤석열 퇴진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저쪽 그 아까 한국은행과 그 명동 쪽으로 지금 빠져나오는 행진과 이게 지금 아마 잠깐 그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교통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 행진을 좀 조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금 서서 을지로 입구 쪽에 지금 촛불 시민들이 서서 다음 행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맨 앞쪽 행진 앞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윤석열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플랜카드와 함께 지금 잠시 행진 대오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을지로 입구 쪽이고요. 저 아마 저 을지로 입구 사거리 아마 그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죠? 네. 네.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쭉 직진하게 되면 이제 종각 네. 을지로 입구 지나서 종각역을 지나서 안국역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안국역 사거리까지 아마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좌회전하지 않을까? 좌회전 광화문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서울시청 앞 그리고 숭례문 쪽으로 첫 번째 행사가 있었던 숭례문 쪽으로 아마 돌아오는 그 행진 경로를 갔습니다. 원래 행진은 지금 오늘 7시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도 정말 날씨가 추운데 오후에 지금 뭐 날씨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죠. 날씨가 추운데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행진이 을지를 입고 해서 잠깐 섰다가 행진 대우를 좀 정리를 하고 정리 정돈을 다시 하고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 을지립구역이었죠. 네, 을지립구역을 지났고요. 왼쪽으로 아마 저기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고요. 시민께서 윤석열 퇴진 피켓을 아주 큰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청계천이죠. 청계천 쪽 네, 거기를 지나면 이제 종각역 사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쭉 아마 청계천 쪽 그 앞쪽 전차로를 저희 촛불 시민 반쪽에 전차를 차지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정재봉님 12월 17일 200만 명 갑시다. 네, 12월 17일은 제 3차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 예정돼 있고 지난번 2차 전국 집중 촛불 집회도 약 연인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12월 17일에는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그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네, 3차 촛불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은 또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추모와 애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어떤 집회에 참석하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은숙님 지긋지긋하다. 윤석열 빨리 좀 퇴진하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김경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윤석열. 네. 서울 사람님 내 주변에는 쪽팔려서라도 윤석열을 뽑았다는 사람이 없던데 홍영표님 나를 위해 퇴진. 네. 룰루랄라님 윤석열 퇴진 김건미 특검. 네. 조은홍님 외교 가서 왕따 당하고 국민이 쪽팔리고 자존심도 없나. 자,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 그 또 오늘 촛불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지금 오마이TV를 지켜 직접 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님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지금 국회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 24일부터 시작이 됐고 대검찰청 국정조사 기관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가지고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많이 해서 넣는 걸로 타협을 받죠. 하여튼 국정조사 자 뭐 특수본의 특수본대로 특수본 수사 수사대로 하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조사 포함해서 이번에 좀 더 청문회까지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걸맞게 특수본 수사 외 특검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번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또 이번 집회와 관련 촛불 집회 많은 또 의견 주시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오정님 최진봉 목사님 최고십니다. 아, 최진봉 목사님, 최진봉 교수님은 아까 저기 초반에 하셨고요. 저는 김종철 기자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인기가 너무 좋죠. 그렇죠? 김영수님 윤석열 퇴진하러 빨리. 네. 자. 지금 종각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촛불 집회 행진 대우 앞쪽 그 촛불을 이끌고 행진을 이끌고 있는 앞쪽 부분이 지금 이제 종각역이죠. 이게 지금 옆에 종각역 잘 안 보시면 옆에 이제 종각역이 있고요. 이제 종각역을 지나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조개사를 끼고 안국역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국역을 지나서 안국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오마이티비 저희 시청자 여러분, 요즘 혹시 또 제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그래도 구독과 저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 오마이티비 굳이 안 들어오셔더라도 알림이 뜨면 곧바로 그거 누르시면 저희 오마이티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또 멤버십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 또 가입하시면 또 많은 또 멤버 저희 회원 여러분을 위한 어떤 그런 별도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혜택을 갖고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멤버십도 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지금 촛불 행진 앞쪽이죠. 지금 행진을 이끌고 있는 앞쪽 그 시민들이 종각역을 지나서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이 지금 종각역이죠. 화면에 종각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종각역을 지나서 쭉 직진하게 되면 이제 조개사를 끼고 안국역 쪽으로 아마 그 행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네. 지금 저 뒤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명동 쪽이었죠. 저 뒤쪽은 명동 쪽이고요. 네. 정인관님, 이게 나라 맞습니까? 윤석열 씨 그만 내려오세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해외에 많은 동포분들도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올려주고 계시죠. 네. 버림꾼님,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네. 자, 지금 행진은 예정은 7시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왼쪽이 종각역 지나서 안국역 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 화면은 종각역 CCTV 화면입니다. 종각역 CCTV 화면. 아, 지금 그 통행 때문에 저 뒤쪽 지금 행진하고 약간 지금 간격을 두고 있죠. 네. CCTV 화면을 보시면 네. 본쪽 지금 행진의 첫 번째 이끌고 온 행진 대열하고 좀 약간의 좀 그 간격을 두고 저 뒤쪽에 또 시민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네. 종각역에는 CCTV입니다. 어떤 시민분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 네, 저 얼굴 초상화를 들고 계시네요. 네, 양쪽 볼을 좀 붉게 터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있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손장갑 그리고 따뜻한 패딩 입고 나오셨는데 그렇게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녁은 추우니까요. 네, 장갑도 끼시고 패딩도 입으시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종각역 안국역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행진 대열 앞쪽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퇴진. 네. 장일학님 구독 신청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멤버 유지, 네, 감사합니다. 멤버 유지, 네, 어디서 많이 봤죠? 멤버 유지. 그쪽 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자,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진님. 자, 가기님 부산초 초은행 뒤져봐라. 지금 그 대장동 특검 수사 전혀 그쪽은 검찰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죠. 네. 자, 아까 화면에 지금 그 가족분으로 보이는 네. 어린 친구분도 부모님과 손잡고 촛불 집회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가족분 같이 나와신 그런 분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헤르메스님은 축구 안 봐 애들은? 네. 아, 축구도 저희 집회 끝나고 7시 끝나고 축구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은 축구 안 하죠? 네. 네. 촛불 집회들 또 참여하시고 또 저희 월드컵에 지금 나가 있는 한국 대표 응원은 한국 대표 응원 또 해야죠. 네. 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윤가야 제발 결단 내려다오. 네. 프랑스 동포 남편한테 쪽팔려서 TV도 못 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자, 우씨 삼감님 검찰 독재 타도하자. 네. 많은 분들이 네, 경 빨리 내려와라 파란 장미님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윤석열 퇴진, 네, 김건희 특검 국민들 보기 쪽팔린다. JKJ3686님 1번이 답이었다. 아, 1번이 답이었다는 얘기는 지난 대선 때 1번 후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윤씨 퇴진 범죄힘 해체하라. 그렇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제임스 스리님 월드컵은 MBC. 아, 이번 월드컵 시청률이 MBC가 정말 많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MBC를 보고 있습니다만 안정환 의원이 해설 되게 잘합니다. 네. 물론 뭐 타사 방송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자, 윤석열 퇴진, 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런 분들 많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검찰 독재 타자 타도하자. 지금은 사실상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거의 일부 정치 검찰 출신의 일부 인사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능이라는 키워드가 경제계 재계 그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얼마나 모이셨나요? 지금 아까 주최측 추산으로는 3만이 넘게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지금 저희가 쭉 중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3만이 더 오신 것 같아요. 3만은 훨씬 더 넘으신 것 같고 3만 이상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종각역을 지나서 지금 조개살 끼고 안국역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오늘 촛불 행진은 지금 7시까지는 예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촛불 행진의 어떤 진행 추이나 속도를 보면 7시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국역을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요. 안국역 사거리까지 지나서 이제 안국역 사거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광화문까지는 아마 천천히 걸어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숭례문까지 행진까지 하면 15분, 한 30분 정도 더 행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7시 30분 정도까지는 하면 행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균님 오늘 몇만 명도 모이셨나요? 한 3만 5천 이상을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MBC 최고죠. 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네. 에라몰라님 남편이 다른 방송 축구 얘기하시는군요. 다른 방송 보는 거 제가 MBC로 잘하셨습니다. 남편한테 그래 허락을 받으셨나요? 네. 자, 이재명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네, 김 한동훈이 심판합시다. 정종성님 한동훈 법무장관 말하는 거죠. 네. 최명자님 검찰공화국 아웃. 도재진님 감사합니다. 애국자이십니다. 천공 윤석열 퇴진. 네.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는 못 참는다. 쳐 내려와라. 도 이름입니까? 곰돌이님. 곰돌이님이시군요. 네. 윤영무님 검찰 독재공화국. 네. 서울사랑님 MBC만 봅니다. 네. 자, 에라몰라님한테 아까 말 대한민국 망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촛불 시민분들 행진이 지금 종각역을 지나서 안국역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아까 그 촛불 행진의 저희 본진 초반에 행진을 몰았던 지금 이끌고 갔던 본진이 지금 안국역에 가고 있고 저 뒤쪽에 이제 그 있던 시민분들이 계속 지금 같이 이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명동을 지나서 을지로 입구 그리고 아마 종각 쪽으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직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종각역 들어와서 같이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발 100만 명 최재균님
12월 17일 지금 3차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지금 10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명희님, 겨울님, 주말인데 밤새도록 해야지. 네. 박채송아님, 님은 다른 걸 올려주셨고요. 네. 장은희님, 국민 여러분, MBC 응원합시다. 네. 촛불로 횃불로 키우는 그대, 만희님. 네. 자, JK368님, 100만 명 응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함님 경제 외교 국민부 이런 건 뒷전인 채 무슨 대통령이 맨날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네, 그런 또 글도 올려주셨고요. 윤석열 퇴진하라. 김민경님, 케빈 수석 케빈님, 이준희님, 이영신님 전부 다 윤석열 퇴진 그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최진식님, 청담동 게이트 조사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 네, 장옐리님이죠. 어, 네, 오필승 촛불, 네, 이렇게 또 글도 올려주셨고요. 네, 자, 이유진님, 윤석열 퇴진하라. 네. 자,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오늘 촛불 집회 시민들의 거리 행진을 보고 계십니다. 옆에 그 보시면 시민분들, 그리고 옆에 주말 맞아서 지금 나와진 그 도로 인도에 있던 시민분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촛불 행진을 보시고 또 응원과 지지의 박수 또는 이렇게 또 모습을 또 해주시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이나경님, 교수님 더 젊어지고 더 미남되셨네. 아, 그 최진봉 교수님 아까 오전에 나오셨고요. 저는 김종철 기자입니다. 네. 하여튼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규님, 200만 명 찍어요. 그래야 탄핵까지 가능합니다. 네. 다음 12월 17일은 지금 100만 명 촛불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안국역 쪽 거의 지금 돌아 들어온 것 같죠? 지금 집회 행진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지금 네, 안국역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양경철님, 자고 나니 후진국. 네. 6개월 만에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퇴진하라 나를 위해 그 더해서 하윤님, 그 다음에 내령님, 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구속 유영희님, 한류 빨리 좀 내려온나 요 진달래님. 네. 자, 장은희님, 오마이TV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마이TV 시청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님, 오마이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추운데 고생 김아조님, 퇴진 로봇 뽀로로님, 주권재민 노래하며 기다리자 주권재민. 네, 퇴진. 윤석열 퇴진하라 많은 이혜수님. 네. 김진희님, 참가하신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네. 촛불 집회에 참석해주시고 또 이제 행진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종각, 지금 안국역 쪽을 지났고 종각 CCTV를 보시면 지금 촛불 행진이 약간 지금 나눠져 있죠. 중간. 네. 지금 을지로, 그러니까 안국역 쪽 종각 CCTV를 보시면 아까 후발 때 약 뒤쪽에 집회 그 촛불 집회 현장 뒤쪽에 있었던 시민분들 네.
마지막 대열 쪽에 지금 종강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앞쪽 행진의 앞쪽 대열에 있는 시민분들은 지금 안국역 쪽을 거의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안국역 쪽을 거의 오신 것 같고요.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 지금 종각역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종각역까지. 그래서 안국역에서 종각역 굉장히 꽤 거리가 있는데요. 중간에 물론 약간 그 행진의 안전을 위해서 행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잠깐 중간에 공간을 두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잠깐씩 여러 가지 도로 상황과 교통 상황 그런 걸 맞춰서 지금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각에서는 지금 안국역 쪽 그리고 종각 CCTV를 보시면 아직도 지금 종각 그 본 대열 네 그렇죠 본 대열 쪽의 시민분들이 맞네요 아직도 뒤쪽 네 경찰 아이고 아직도 지금 뒤 종각역 뒤쪽으로 을지로구 쪽으로 남아 있는 시민들 꽤 많으신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영희님 부끄러운 대통령 윤석열 퇴진하라 네.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말씀 많이 했고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응원합니다. 유병일님. 네. 박채송아님 그리고 네. 라이언킹님 전주사나이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시민분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피켓팅 그 피켓팅 그런 그 목소리를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피켓팅을 통해서 내고 계신데요. 아까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초상화를 이렇게 들고 저 앞쪽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초상화를 두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옷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퇴진과 지난 집회였나요? 지난 집회에서는 또 어떤 분은 네.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또 글귀를 또 옷에 새겨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안국역이었죠. 아까 안국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해가지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 같은데요. 네, 지금 행진 이제 앞쪽에서 행진을 이끌고 있는 앞쪽 본진 그 대열이죠. 네, 아 서울에서의 백은종 대표죠. 네, 앞쪽에 서울에서의 백은종 대표가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안국역 그렇죠 안국역 사로서 지금 네, 네, 저쪽 오른쪽 지금 차선을 통해서 지금 쭉 돌아 나가면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광화문 쪽 네 자 모자에 촛불을 꽂고 그리고 또 한 손에 또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 행진의 앞쪽에 계신 그 행진 입구 본진 앞쪽 본진이 지금 이제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좌회전해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죠. 네. 두 개 차로 일단 지금 잡고 갑니다. 두 개 차를 잡고 저 뒤쪽으로 안국역 사거리죠? 네. 저 안국역 사거리 저 뒤쪽을 보면 이제 인사동이 나오는 거고 자, 촛불 시민들 행진이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안국역 사거리고요. 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촛불 시민들 화이팅입니다. 네. 노래하며 기다리자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진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김영수님 퇴진만이 답이다. 아 이제 길거리 이제 그 인도에 계신 시민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그 피켓을 들고 또 막 그 이동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네요. 네. 자 안국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약 두 개 차로 정도를 잡고 행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자, 지금
오늘 원래 행진은 6시부터 7시까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행진의 기본적인 경로는 그 행사장 처음 그 숭례문 입구 서울시청 7번 출구 그쪽 시작해서 명동을 거쳐서 을지로 그리고 종각 그리고 안국 그리고 안국에서 이제 광화문, 광화문에서 다시 시청 그다음에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 한복판 시청을 중심으로 삥 돌아서 한번 시민들이 행진하는 그런 경로를 오늘 취했고요. 오늘은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촛불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강창원, 군산, 제주, 광주, 김제, 부산, 수원, 춘천, 원주, 서울에서도 강북, 뭐 여의도 이런 데서도 집회가 있었죠. 네. 오랜 생각님, 월드컵은 MBC. 네, 이번에 과거에는 뭐 SBS도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이번 월드컵은 또 특히 MBC가 시청률에서 압도적으로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으니 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분들 촛불집회고요. 또 월드컵은 또 월드컵대로 또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꼭 가자. 네. 자, 지금 본진은 안국역을 지나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의 가장 앞쪽에서 이끌고 있는 행진 본진은 지금 안국역을 지나서 지금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뒤쪽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안국역 종로 을지로 입구 아까 을지로 입구 지나서 이제 종각 그리고 네 안국역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본 집회에서 청년 자원봉사단 네, 참석하고 계신 청년들이 올라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참 재밌고 그리고 또 유쾌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 썼던 그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그 5년 전에 들었던 피켓을 들고 굉장히 그걸 지금까지 갖고 계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젊은 청년 분이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서로 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시 보게 됐다고 하면서 5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퇴진 꼭 이뤄내자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혹시 또 이제 그 유튜브로만 보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혼자 나가기 좀 뻘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나 혼자 촛불이라는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청년들 소통하는 창구를 또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또 다른 그 청년 자원봉사 활동하는 청년분이 올라와서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네, 아주 정확하게 전국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촛불 행진, 촛불 시민분들 광화문 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죠. 네, 네. 아까 안국역 지나서 지금 보시는 저 안국빌딩 뒤로 해서 지금 광화문 쪽, 광화문 거의 한 4개 차로 정도 되죠. 네, 4개 차로 정도를 잡고 광화문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시민분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장갑들 끼시고 두툼한 패딩 외투 입고 지금 약간 그 행진 대호가 안전을 위해서 아마 잠깐 중간 중간에 그 공간을 두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좀 약간 공간이 있고 그 뒤쪽으로 또 시민분들 지금 촛불 시민분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광화문 그 쪽 이쪽에 이제 여기는 또 광화문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안국역 지나서 네 저쪽 이제 저 좌회전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삼청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꺾어지면 여기서 우회전 쪽 좌회전을 꺾으면 이제 다시 아까 촛불 저 행사장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원 저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민분들 사이에서 저 뒤쪽 지금 지게차를 가운데 두고 또 뒤쪽의 시민분들은 지금 안국역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앞쪽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앞쪽 행렬 시민 촛불 시민들의 행진을 보고 계십니다. 저 뒤쪽으로 정부 종합청사가 보이는 것 같죠? 저기를 끼고 그 앞을 보고 좌회전하게 됩니다. 네. 라이언킹님 오마이티비 좋아요 꾹꾹.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마이티비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언킹님. 네. 김용환님 검찰 독재 국진당 일본으로 모셔라. 네. 자, 많은 시민분들 저희 오마이티비를 시청하고 계시고 생중계로 저희는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 뭐 집회 참석자가 몇 분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네, 지금 주최 쪽에서는 3만 명이 넘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행진 때 쭉 보니까 그 본 행렬이 그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데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30분 넘게 걸리던데 오늘도 하여튼 지난 전국 집중 촛불 집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 여기 서울 지역도 각 지역마다 오늘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리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수만여 명의 시민분들이 오늘도 서울시청 앞 숭례문 일대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네. 자, 유병래님 오마이티비 한 분 한 분 홍보합시다. 오마이 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저희들도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원래 촛불 예정은 7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7시 12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행진 그 중간중간에 대오를 정렬하는 과정에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통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7시 한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한 7시 30분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수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을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본지는 지금 광화문 일대 들어왔고 이제 꺾어서 다시 이제 광화문 광장 옆을 끼고 이제 행사장 쪽으로 가고 있겠죠. 이제 광화문 일대 그쪽 그 교통 통제랑 맞추면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제 그 정부 종합 청사가 이제 보이고요. 네. 자, 윤석열 퇴진 피켓과 함께 지금 본진 행진의 본진 앞쪽 시민분들이 지금 광화문 그 입구 광화문 쪽 그리고 정부 종합 청사를 끼고 광화문 광장 옆을 끼고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황정혜님 응원합니다. 네, 고영진님 이점은 우리가 지킨다. 네, 자, 이선영님 검사는 조작만 하는 정치 세력인가? 박필수님 오마이 때문에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면 꼭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김태리님 응원합니다. 라이언 킹 오마이 TV 구독 200만 가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34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응원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도 열려 있습니다. 혹시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응원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들 저희 멤버십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이님 윤석열 퇴진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네. 자, 이임재 류미진 구속하라 라이트님. 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진주 사나이 오마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은 네. 자, 촛불 행동 아 돌았죠. 네, 왼쪽으로는 이제 주한미 대사관 그 KT 교보문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세종문화회관 정부종합청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광화문 쪽으로 들어왔고요. 촛불 행동 중 오늘 촛불 집회 행진 본진 맨 앞쪽에 행진을 이끄는 본진이 지금 광화문을 광화문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광화문 광장 있고요. 네, 지금 뒤쪽으로 광화문이 보이시죠? 뒤쪽으로 광화문이 보이고 촛불 시민분들 본진이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로는 네, 한 1, 2, 3, 4차로 정도? 네. 4차로 정도를 지금 잡고 촛불 시민분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쪽에 광화문이고요. 저 뒤쪽에 이제 그 행진 그 아마 교통과 함께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뒤쪽으로 또 지게차 가운데 지게차가 한 대 있고 시민분들이 안국역을 통해서 광화문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광화문 CCTV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광화문 CCTV는 이 CCTV가 어느 쪽이 지금 뒤쪽 시민 저 앞쪽이 본진이죠? 뒤쪽은 또 본진 시민분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은 광화문과 광화문 CCTV 왼쪽 오른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영민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마이TV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많이 퇴진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계속 글 올려주시고 튤립님 이게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그 지지율이 나왔죠. 네, 20%. 초반대 30% 초반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를 거의 이제 아마 거의 마지노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오르기도 어렵죠. 네. 사실. 자. 지금 화면은 자 이제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행사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촛불 시민 촛불 본진이죠. 네, 본진. 네, 본진. 젊으신 많은 시민분들 뭐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오셔서 시민분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그리고 피켓팅과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오늘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집회가 16차죠. 촛불 집회 16차고 이제 다음 주 17차 이렇게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오늘 12월 17일이 지금 촛불 행동 측에서는 약 100만 명 촛불 집회 시민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촛불 제2차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약 연인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12월 17일 다음 달 12월 17일 날 제3차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서울에서 전국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또 12구 이태원 참사의 49일째 되는 날이어서요. 또 많은 시민분들 애도와 추모를 위해서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근우님 촛불 승리를 기원합니다. 네.
정우성님, 윤석열 퇴진을 한 민심은 천심이다. 박원님, 미국 워싱턴. 아, 미국 워싱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님들도, 많은 동포님들도 저희 오마이티비를 시청하시면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이런 많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문채원님, 최원수님, 김건희 특검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네. 최영청님,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라. 자수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네. 자, 광화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촛불 집회 최고의 최대의 성지입니다. 정두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날 그 오늘 아까 저희 청년 분이 올라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5년 전에 광화문의 그 박정희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백만 명, 예, 연인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아무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평화롭게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던 것이고요. 광화문이었죠. 전 세계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민주적인 어떤 그런 집회와 의사표시, 그리고 평화로운 어떤 집회 시위에 대해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그 5년 전엔 그랬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지난달에 12구 이태원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죠. 네. 자, 지금 화면은 이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광화문 CCTV는 아직도 본 쪽, 후발 쪽이죠. 후발 쪽 시민분들이 광화문을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이제 맨 마지막 그 촛불 행진 맨 마지막 쪽에 이제 계신 시민분들이 이제 거의 광화문 쪽 그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 이제 막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앞쪽 본지는 광화문을 지나서 거의 이제 그 광화문역, 그 광화문 이제 그 내거리죠. 광화문 옆에 이제 그 교보문고 빌딩이 보이고요. 네, 거기 지나면,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얼추 지금 광화문 전체, 아마 좀 멀리서 화면을 보면 아마 거의 광화문 전체 한쪽 차선을 촛불 시민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왼쪽에 광화문, 왼쪽이 세종문화회관이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이제 저 사거리를 지나면 이제 서울시청 쪽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오늘로 제 16차 촛불 대행진이고요. 앞쪽으로는 또 많은 또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의 화면도 보고 볼 수 있을 것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 외신들도 오늘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외신들은 지금 저희 촛불 집회 중계나 촛불 집회를 외신들도 지금 거의 매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제가 조중동 등 다른 어떤 언론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외신 정도 수준, 외신에는 밀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내 이 뉴스, 이 국내 이 중요한 어떤 이 주말 일정, 뉴스 일정인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촛불 시민들 행진의 본진은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 그리고 광화문 일대를 거의 다 이제 끝자락이죠. 광화문 쪽 거의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서 지나면 이제
광화문 대거리를 지나면 이제 서울시청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저 끝에 지금 광화문역 맨 끝쪽으로 이제 그 이제 이 촛불 시민 행진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멀리서 보면 그 아마 저 위쪽에서 보면 진짜 광화문 전체가 한쪽 반 약 3개 차로죠. 지금 3개 차로죠. 3개 차로가 촛불 시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더 있군요. 더 뒤쪽에. 네. 지금도 빠져 나오는 광화문 CCTV인데요. 아, 중간에 좀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데 아이고 더 있군요. 훨씬 더 있습니다. 네. 아직도 못 빠져나오신 시민들 저렇게 많습니다. 네. 지금 후발대로 그렇죠? 네. 지금 오른쪽이 그 광화문이죠. 네. 그리고 저쪽 돌면서 지금 아이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저 시민 여러분들 시민분들이 지금 다 빠져서 서울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시청 앞 숭례문까지 오시는 시간을 지금 예상을 하면 지금 7시 26분인데요. 한 8시쯤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정했던 시간은 7시였는데 예정했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오랫동안 좀 걸릴 것 같고 더 걸릴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그 행진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순신 동상을 지났죠. 네, 우선 촛불 행진 앞쪽 행진 이순신 동상을 지나서 이제 네, 자 쭉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제 지게차 맨 앞쪽 행진 앞쪽에 있는 지게차의 모습 뒤쪽 이제 그 쪽을 보면 이제 쭉 직접적인 서울시청 쪽이 나오고 행진 네, 이 행진의 앞쪽에 있는 그 행진 대열은 이제 아마 이대로 가면 한 10여 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본 행사장에. 자, 그리고 인도 쪽 인도 화면 인도에서 많은 인도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도 지금 촛불 시민분들 행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와 그리고 환호 뭐 이렇게 막 박 그다음에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경희 님, 다음 주에 참석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열립니다. 네. 케일령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홍신 님, 추운 날씨에 시민들 고생시키는 윤석열 탄핵.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왜 추운 날 시민분들이 왜 시민분들이 거리에 나오게끔 합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고영진님 촛불행동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수님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편향적 선택적 수사로 기소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 보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렇죠? 박정수님 국민 손을 끌어냅시다. 오종환님 국민방송 MBC 얘기하셨고요. 자 지금 네 촛불행진 앞쪽은 이미 이제 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난 것 같죠? 지나고 있는 것 같죠? 네 지나서 네 지나서 이제 약간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이쪽 차로를 빼고 옆쪽으로 네. 옆쪽으로 빠져서 네 이제 그 서울시청 앞 7번 출구 쪽 원래 행사장이었던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양쪽으로 지금 행진과 함께 안전 펜스를 쳐 놓고 있고요. 그렇죠. 네. 쭉 직진하게 되면 본진 행진의 본진은 7시 한 30분 정도 지금 30분이 지나고 있죠. 8시 정도면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선님 정말 수고들 많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사계절님 오마이 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도 있습니다. 라이온킹님 역시 좋아요 오마이 TV 이재명이 진정은 이재명이 답이다. 자.
오늘 집회는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한 제16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행진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행진은 6시 한 10분 정도 시작이 됐고요. 행사장을 출발을 해서 명동을 지났고요. 명동, 을지로, 종각, 안국 그리고 광화문 다시 행사장까지 서울 어떻게 보면 종로 일대를 한복판 돌면서 행진하는 어떤 경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던 용산 삼각 지역과 그 일대를 양쪽으로 둘러 수십만의 시민들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행진했던 그런 그 집회였었죠. 오늘은 시내에서 모여서 시내에서만 모이는 어떤 시내 집중 행진 집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역 촛불이 또 각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그 지역에서 열렸고요. 4시에서 5시 포항, 뭐 창원, 군산, 제주, 광주, 김제 그리고 부산, 수원, 춘천, 원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지역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으로 한 3만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석한 걸로 지금 추산하고 계시고요. 아까 지금 계속 그 행진 대회를 보면 3만 분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또 행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화면은 지금 광화문을 지나서 그렇죠? 아까 광화문 사거리를 지났고요. 이제 서울시청 삼계차를 지나 서울시청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 이순신 동상 뒤쪽으로도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광화문 입구 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양 왼쪽으로는 경찰 경력의 버스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이고 지금 7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민분들이 다시 행사장까지 다 모이고 정리하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원래 예정은 7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한 8시 정도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또 저희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젊은 분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뭐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떠나서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오늘 나오신 분들도 좀 눈에 많이 띄고요. 네, 추운데, 네, 그렇죠. 가족 단위로 젊은 가족 단위로 보이는 분들 그리고 젊은 또 교복이죠. 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네, 학생들도 나와서 퇴진이 추모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네, 요즘은 정말 젊은 분들, 젊은 시민분들의 인식이나 되게 또 뚜렷합니다. 그 자신들의 또 생각도 뚜렷하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도 서울시청 숭례문 일대 제16차 촛불집회에 많은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은지님, 참석 못해서 미안하면 후원으로 촛불행동 후원해주세요. 네. 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어떤 각 채널, 특히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있는 화면을 또 보시면서 네,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거 자체도 또 이 촛불 집회 내지는 여기 또
간접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주변 지인과 함께 또 집회에 또 참석하셔서 또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또 같이 얘기 나누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이런 또 내용을 또 즐기시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능정부 탄핵이 답이다. EHTHTDTN10님인가요? 네, 그렇군요. 자, 주월님 퇴진하라. 네,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이재명 지지율은 90%. 전 윤석열 퇴진하라. 네, 12구 참사 국민에게 사과하라. 퇴진하라.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죠? 여기 옆에 이제 서울시 시청 있고 서울시 의회 옆을 이제 그 서울 촛불행동 그리고 촛불 시민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의 좀만 내려오면 좀만 이제 거의 이제 그 오늘 행사장 입구 쪽에 거의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또 어린 친구가 또 가면을 쓰고 이쁘게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촛불 집회에 나오시고 또 직접 또 같이 부모님과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쁩니다. 네. 지금 서울시청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로 CCTV를 볼까요? 세종대로 CCTV. 아, 저 뒤쪽 정말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네요. 네. 아휴. 앞쪽 그 행진 본지는 거의 이제 그 서울시청 7번 출구 쪽 그 행사장 그 쪽으로 거의 이제 도달을 했고요. 뒤쪽에 지금 몇몇 가운데 지게차를 이어진 가운데 그 시민분들 지금 이제 지금 광화문 쪽 세종대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무대 그러니까 오늘 행사장 했던 무대 쪽에 이제 거의 이제 그 도착을 했습니다. 본진은요. 그리고 뒤쪽에 수많은 시민분들 지금 행진은 지금 계속 그 세종대로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촛불 시민들 감사합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오마이뉴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곳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아이고. 김준봉님 맞죠? 김준봉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보고 계시는군요. 그쪽은 지금 여름이죠? 아르헨티나는? 그런가요? 네. 아이고. 멀리서 응원 감사합니다. 자, 우경명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퇴진하라. 네. 자, 강영님, 촛불 집회장님. 네. 촛불 시민이 영웅입니다. 이송님. 네. 이스탄불에도 계셨고요. 네. 자, 해외에 계신 분들 혹시 해외에서 보신 분들 올려주십시오. 네, 해외에서 분들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본지는 지금 서울시청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 앞 광장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 이쪽에 그리고 인도 쪽에 집회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인도 쪽에 있던 다른 많은 시민분들도 이 집회에 참석한 행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그 박수 또는 그 손사래 막 이런 막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자, 몽이님 탄핵하라 하야라 물러나라 응원합니다. 카멘님. 네. 자, 많은 분들 또 얘기를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황선대님, 네,
윤석열 퇴진이 나라를 살린다. 자, 다들 고생하십니다. 캐나다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SKO님, 네, 김기춘님 오마이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경기도에서 촛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해외 전국, 오늘도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촛불 집회가 또 계속 있었죠. 네, 휴영청님 윤석열 아웃. 네. 자, 지금 행진 본진은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을 옆을 끼고 이제 또 직진해서 아마 오늘 행사가 있었던 장소로 아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후발대 시민 행진은 행진 대열은 지금 광화문 광장 쪽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주님 최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아까 오전에 했고요. 오전이 아니죠. 아까 지금 본 집회 전에 했던 그 사전 집회 때 최진봉 교수님이 저희 중계를 맡으셨고 저는 김종철 기자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이 되게 인기가 좋으십니다. 네. 자,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집회 오늘 꼭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 제16차 촛불 집회를 좀 보고 계시고요. 또 많은 응원과 지지하는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유가희님, 저도 과거 박근혜 시절 때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그러셨죠? 많은 그때 많은 정말 수백만의 시민분들이 광화문 박근혜 국정농단 때 촛불을 들으셨죠. 네. 미셸 펄님,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네. 태평성님, 탄핵 서명 온라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경명님, 김종철님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응원 지지가 저도 열심히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촛불 네. 7시 40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 예정은 7시였는데 지금 생각보다 시민분들 되게 많이 모이셨고요. 그리고 또 시내 지금 그 집회 진행 과정에서 했던 교통 그리고 안전 이런 같이 하면서 행진이 약간씩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수만여 명의 시민분들이 시청 일대 종각 광화문 그리고 시청을 이어지는 서울 한복판에 행진을 무사히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네. 김경환님 오마이팀 파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기다리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실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정남님 맞죠? 오마이TV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집회, 네. 자, 본진은 아까 서울시청 앞 7번 출구 쪽 거의 행사장 쪽에 이제 거의 들어오고 있죠. 네. 본진 앞쪽 행진은 지금 행사장 쪽 거의 원래 행사장에 있었던 쪽으로 거의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후발 뒤쪽에 있는 지금 행진 대우가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오셨는지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지금 제가 아직 광화문광장 못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렇죠? 네, 세종대로 CCTV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직 못 빠져나왔죠? 네, 아유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은 위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네, 자, 네. 숭례문을 지나서 네. 가운데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행진 대열 그
행진 대열의 안전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앞쪽 행진 앞쪽 부분은 거의 그 오늘 행사장 있었던 시청 앞 7번 출구 그리고 숭례문 일대 그쪽으로 지금 거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행진에 참석한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그 행사장까지 들어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오늘 촛불대행진 16차 촛불대행진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혜승이님 초운데 촛불 고생 많아요. 네. 한 사람 때문에 그러게요. 네. 자. 촛불 행동 회원님들 그 시민분들 안전 조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희 님, 오마이 TV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항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많은 시민분들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 화면을 보시면서 네. 의견도 남겨 주시고 서로 소통도 하시고요. 네. 최재근님 윤석열 집회는 네. 아 이런 글도 올리셨군요. 네. 자 최세빈님 문욱 탄핵 퇴진 적극 지지합니다. 네. 앵두이뿌님 오마이티브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조심하십시오. 네. 자 지금 화면은 네. 자 거의 왔죠? 네 지금 오늘 행사장 있었던 행사장으로 거의 지금 촛불 집회 본진 앞쪽 그 본진 시민분들은 지금 행사장에 이제 참석 거의 이제 도착을 하셔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리 집회 또는 정리하는 모임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윤석열 퇴진을 또 환호하면서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행진의 앞쪽 대열은 지금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마무리하는 335모에서 이제 오늘 촛불 대행진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행진의 앞쪽 그 대열은 이제 행사장 그 오늘 행사를 했던 7번 출구, 8번 출구, 서울시청 앞 7번 출구, 8번 출구 그리고 대형 스크린 앞쪽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뒤쪽으로 쭉 행진 시민분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멀리서 지금 저희 카메라가 잡고 있죠. 되게 아직도 시민분들이 행사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카메라 좀 돌려보면 아직도 저쪽 뒤쪽으로 시민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저희 카메라가 저 어떤 건물인가요? 저기 그 건물 위쪽에서 지금 올라가서 저희 카메라 기자가 추운데 저희 고생이 많습니다. 네. 건물 위쪽에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시민분들을 행진한 시민분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시청 앞쪽을 지금 통과해서 행사장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가족 단위로도 보이고요. 네, 젊은 뭐 자 네 저쪽 위쪽으로 좀 더 올려 볼까요? 네, 올려 보시면 지금 이제 행사장 쪽으로 이제 그 오늘 했던 네 명동 을지로 종각 안국 그리고 광화문 시청에 이르기까지 오늘 16차 촛불대행진 시민의 행진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민분들 오늘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행사장 이제 들어오신 시민분들 그리고 일부 무대 위에서 올라가셔서 아니면 좀 무대 위에서 이제 또 카메라맨들이죠. 카메라맨들 언론사 카메라맨들 같기도 하고요.
시민분들을 지금 이제 행사장에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아마 지금 뒤쪽으로 아마 지금 광화문 쪽으로 계속 오고 계신 시민분들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있으신 것 같고. 네. 추 점수님, 오마이티비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HJ님,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죠. 네. 선효수님,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박공주님, 행동하는 시민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동참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마이TV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석하시는 거고요. 네. 자, 정경옥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함께 퇴진행진합시다. 네. 저희 지금 정수진님, 오늘 너무 추운데 오길 잘했어요. 그러시죠? 네, 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참석하신 또 그 의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발대 쪽이죠. 네, 지게차 지나서 네, 후발대 쪽으로 좀 많은 시민분들이 행사장 쪽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들 완전 무장을 하셨네요. 따뜻하게 입고 모자, 마스크, 손장갑, 뭐 패딩. 네. 다음 집회 때도 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김태희 노래 부르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행사장으로 다시 모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간 7시 51분인데요.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행사장에 지금 원래 당초 예정했던 7시까지 행진보다 약 1시간 정도 약간 좀 더 늦춰졌습니다만 뒤쪽으로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전체 오늘 행진 경로를 안전하게 잘 무사히 마치시고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날씨도 추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아이고,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추모다. 행진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정리하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일단 행사장에 다 모이셨고 모이시면서 마무리하는 이제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도 쪽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이 계시고요. 네. 자, 가족 단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학생도 보였던데요. 네. 핸드폰 그리고 촛불 이런 같이 들고 아마 그 단상 쪽에 그 언론사 취재진들이 아마 그 화면을 찍기 위해서 아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시민분들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마 또 모이시고 피켓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단장 쪽이 지금 그렇죠? 좀 잘은 안 보이는데 아마 언론사 사진 쪽 그리고 아마 유튜버들 그리고 아마 하여튼 그쪽 위에서 지금 시민분들이 모여서 뭐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또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유은진님, 국민들 고생 그만 시키고 국민들 고생 그만 시키고 그렇군요. 네. 자, 윤석열 퇴진 피켓 정말 뒤쪽 계속 오고 계시는군요. 네, 오고 계시고 아마 이제 그 자리가 정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돈이 되면서 아마 저 단상 쪽에 아마 언론사 취재진을 위한 어떤 그림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피켓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